못하는 걸 신경하니까 바쁘지잖아. 할 수 있어. 축산 미라는 건 뭔지. 야, 이상이가 지금 죽이 못 늦추면 안 돼. 이거 진짜 떨어지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꼬치나 이걸 못 하는 거야. 오버타임 시체이션. 누구는 하고 누구 못 하고 있어. 오버타임 시체이션. 다 할 수 있는 거야. 1승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가는 거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마지막으로 뛰었던 경기가 부천이거든요. 4월 13일 맞죠? 네. 딱 이제 두 바퀴 돌고 다시 부천으로 왔네요. 그때 FA컵 수원전 따라가고 나서 그때 경기를 안 뛰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훈련을 했는데 그때 훈련을 하다가 좀 경합 상황에서 이제 그냥 밟힌 줄 알았는데 한 두 발 정도 내리려니까 뭔가 자꾸 튕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발목에서. 그래서 좀 안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에이지쌤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발목 그 힘줄 잡고 있는 지지대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3개월 넘게 있다가 복귀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재활할 때 또 여름이라 또 재활도 더울 때 해가지고 힘든 감이 없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복귀 잘해서 다시 부천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몇 주? 몇 주는 좀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훈련하면서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감독님이 바뀌시면 이제 선수단 분위기나 좀 더 분위기가 진중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처음 오셨을 때도 감독님이 뭐 하고자 하는 축구를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고 저는 일단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선수단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은 일단 저희가 주도적인 축구를 원하시는 것 같고 공격 지역에서 뺏겼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압박해서 빨리 저희 볼로 가져와서 저희가 좀 주도하는 경기를 하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감독님 원하는 축구를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팀 분위기 확실히 훈련 때 되게 집중도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새로운 전술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결과는 못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1대1이나 뭐 제 스피드 장점을 좀 살리라고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뭐 일단 위에 올라가서는 자신 있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좀 하라고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선수가 생각하는 유준수 선수는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인지 평소에 생활할 때 어떤 선수인지 좀 물어볼까요? 일단 평소 생활할 때는 되게 말 잘 듣는 후배고 고등학교도 같은 후배이기도 해서 잘 챙겨주고 제 말도 좀 잘 따라가지고 좀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는 뭐 자기 거 갖고 있는 거고 볼 소유도 잘 되는 친구고 템포나 이런적인 부분도 되게 잘 가져가는 친구여서 뭐 준선이는 뭐 크게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준선이 되게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해가지고 근데 또 장난칠 때는 같이 장난 좀 자주 치고 해가지고 저랑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 활약에 몇 점 주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한 7.5 정도 주고 싶어요. 7.5점 깎인 이유는 뭘까요? 아직 수비적인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자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준 대. 야, 알겠지? 예! 하세! 어이! 어이! 5분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볼을 잃어버리면 수원현이랑 똑같이 반응하는 그것만 오늘 쌤이 요구하는 건 딱 그거예요. 우리 축구를 하려면 뭐부터 한다? 소유부터 한다. 자신 있게 뺏겨도 괜찮으니까. 알겠지? 네! 지금 우리 오른쪽으로 틀어서 하잖아, 그지? 그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서로 성향에 따라 조금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지? 작업은 우리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지키는 거 합니다. 알겠지? 네!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뭐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선수들 저 다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축구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선 볼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장통을 좀 세게 겪고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뭐 태양 이후에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경기를 준비한 상황이 지금 조금 되지 않아서 뭐 생각은 프로그램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 계속 갖고 있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 뭐 그래도 선수들 우리 하려고 했던 거 득점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끝까지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끝나고 간단하게 선수들한테 고개 숙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자라고만 얘기하고 지금 왔는데 라카룸 돌아간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A adaptação aqui à Coreia tem sido muito boa. Também por causa disso, a minha família tem estado sempre comigo. Também as pessoas do clube nos têm ajudado e nos têm proporcionado tudo para estarmos bem. Então estou aqui muito feliz. Esta liga é muito de transições, contra-ataques. A liga portuguesa é mais tática. Se marca menos golos, então acho que estou me adaptando bem. Está a ser muito boa a experiência, temos que melhorar muitas coisas, mas estamos no caminho certo. Eu dou muito com Junsan, com a Lenda. Lenda. Com todos. Eu sempre que vejo alguém por aí, eu falo muito. Eles são muito, muito disponíveis comigo a me ajudar, a perguntar como é que eu estou. As pessoas coreanas tenho gostado muito. Então, claro, estou perto, a competência está a ser boa. Claro, quero ser o melhor marcador do campeonato, mas meu foco está em ajudar a equipa. Estamos num momento em que o mais importante é ganhar. Já isso é um segundo plano, mas nesse momento o mais importante é fazer que a equipa ganhe, seja com golos ou assistência. Quero dizer-lhes que toda a equipa está com muita vontade de mudar a situação, que veio o treinador novo, vamos dar tudo para sair desta situação e que podem confiar em nós que vai dar certo. 어려움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래도 뭐 감독님이 센터백 자리에서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 중이고 네,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 오시고 나서부터 저희들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또 많은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지금은 당장은 조금 뭐 그게 잘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이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
굉장히 또 그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의 그런 책임감 하고 또 이제 어떻게 축구를 대해야 되고 또 하려면은 저희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저희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축구적인 거는 당연히 저희한테 그런 옵션들을 많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그게 또 경기장한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경기장에서든 좀 결과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야지 팬분들도 조금 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팬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그 안에서 정말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좋은 기운을 드리도록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움이 있을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팀이 왔고요. 최대한 제가 할 역할은 선수들과 빠르게 회복하는 거고 임계점이 조금 더 빨리 와서 우리 선수들이 본인들의 모습, 우리의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고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선수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에 우선순위가 뭐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우선순위 안에 기준을 내가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세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건 간에 우리의 흐름을 찾아서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수들도 지금 승리가 없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순위도 많이 쳐져 있고 우리가 지금 경기를 하려면 일단 이기는 뭐 재밌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선수들이 빨리 자신감을 찾고 우리 플레이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을 안내했습니다. 상대가 옆집이 상당히 빨라. 옆에 끼면 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서 있으면 안 되고 강하게 압박을 눌러서 경고 안 받는, 선에서는 차단해도 괜찮아. 대신 나머지 뒤에는 항상 그게 옆집 차단 형태 계속 붙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반대쪽 풀백은 상황봐서 들어간다 않았다. 계속 신경 써야 돼. 자, 집중하십시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득점을 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고 실점하면 또 쫓기는 상황이 되잖아요. Defensive, 그러니까 defensive, 득점할 수 both. 집중할 수 있고. 알겠지? 예! 오케이. 들어가자! Thank you.
이거 진짜 떨어지면 안 돼. 잠깐 세팅 해야 돼. 좀 막히긴 해. 그리고 거리가. 힘들 때 가벼워지면 안 돼. 힘들 때 더 끈질기게 해야 돼. 자, 집중해서 들어봐. 간단하게 얘기할게. 저 위에 가 있는 팀들은 이걸 극복하고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꼴찌인가 이걸 극복을 못 하는 거야. 어? 누구는 하고 누구 못 하고 뭐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야. 1승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 고비는 다 비슷비슷해. 누가 여기 한 발짝 요 삐짐을 듣고 나가는 거야. 알겠어? 예! 너도 힘들어야 돼. 지지 말자, 지지 말자! 잡아, 잡아, 잡아! 한세!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This is your turn, 승리! 우선 내 경기 지금 좋은 결과가 아니면 불구하고 홈이든 원정이든 이렇게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님 새로 오시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더 같이 이해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 잘 됐고 잘 안 못했는지 그걸 통해서 결과를 좀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투지있는 모습으로 그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